SBS의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검이 비공개 대면조사 약속을 어기고 SBS에 관련 내용을 흘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SBS가 어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보도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언론에 날짜가 알려진 건 문제라며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먼저 대면 조사를 받은 뒤 나중에 조사 사실이 알려지길 원해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출 주체로 특검보 중 한 명으로 확인됐다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특검은 그동안 피의 사실을 누설하고 심지어 수사 기록이나 증거물을 통째로 언론기관에 유출해왔다며 주요 통로 중 하나가 SBS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특검의 피의 사실 누출로 인한 관계자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대면 조사는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